네, 안녕하세요. 9월 6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에 저희가 와플터치 열왕기상을 다뤘었던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영상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냥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임의로 나눈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과 하가 연달아서 읽혀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1년이나 차이가 나서 읽으면 이해하시기도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냐면 제가 기억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열왕기상을 얘기할 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었나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나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마침 작년 8월 10일 와플터치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열왕기상 중간 점검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그 열왕기상 하의 전체적인 내용, 또 그때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열왕기 하를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 다른 거 검색하셔도 너무 좋은 영상 많이 있고요. 그 작년 8월 거 영상들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열왕기 상이라는 것은 10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왕들에 대해서 쭉 썼다라고 해서 열왕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20명, 정확히는 이제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그리고 남유다의 19명의 왕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정적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20명, 북이스라엘 20명, 남유다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한번 북이스라엘 쭉 얘기하고 남유다 쭉 얘기하고 이랬으면 훨씬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이걸 번갈아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그래서 이야기가 어렵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각각 20명씩의 왕들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열거한 것이 열왕기 상하의 어떤 하나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왕들을 왜 열거했을까? 뭐 이유가 뭘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왜 분열했는가?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세 번째, 그럼 남유다는 왜 망했을까? 딱이세 가지 이유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존재로서 이런 뭐랄까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죠. 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요. 뭐 이사야, 호세야, 뭐 스바냐, 하박국, 뭐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이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면서 왕들을 지적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하는 기준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 왕들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현재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읽히게 함으로써 너네 왕들은 이런 잘못을 했었어. 그러니까 너네도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얼른 회개해야 돼라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4분이라는 시간을 써가면서 열왕기 상하를 굳이 한번더 설명을 드렸냐면 이런 설명 없이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거든요. 딱히 오늘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읽어가시면서 계속 헷갈릴 거예요. 막 어떨 땐 북이스라엘 왕이 나왔다가 어떨 땐 남유다 왕이 나왔다가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남유다 왕 얘기를 하는 건지 막 헷갈리거든요. 막 너무너무 헷갈리게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쑥 읽으시면서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못마땅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남유다 왕이었던 이제 왕이
죄송합니다. 아, 이제 모압 왕이 모압 땅에 있었던 그 왕이 원래는 이제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그냥 덤벼버린 것이죠. 막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모여가지고 모압 왕의 그 쿠데타를 대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엘리사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위기가 찾아오자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그 아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와플터치 밑에 커넥트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뭐 닮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내용에 적극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콧방귀를 낍니다. 야, 너, 니네 부모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지, 그래? 너네 나 완전 터부시했잖아, 등한시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제서야 뭐내 도움을 구하려고 그래?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작에 얘기했을 때 전혀 듣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엘리사는 굉장히 좋지 않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내용도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그제서야, 위기가 찾아와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뭐 그것을 아주 나쁘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뿐이었어요. 그 승리를 감당했어도 별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죠.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단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고요. 남유다에는 겨우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만 희망의 불씨처럼 조금 남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을 얘기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어떤 내 이득이 뺏길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이게 좋아지면 좋겠다, 내 이득이 얻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역시 회개를 촉구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도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위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고 분명히 도울 길을 내어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그저 뭐랄까 그냥 위기 상황에 닥쳐왔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램프의 요정 지니 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된 사랑으로 너네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어떤 도움을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뭐랄까 이용하는 존재, 혹은 뭐 거래 존재,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좀 속상해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래의 대상은 아닐지, 혹은 뭐 내가 이용해 먹을 대상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들의 속내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을 기꺼이 도와주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별개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제 바로 직전 주일, 9월 4일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장지은 전도사님께서 달달구리 초코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터부시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어떤 그런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받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왕기하를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